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학의 그런 명예교수의 책을 단단한 지식이죠,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대조해 보라.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방송을 담당한 공병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모두 다 참말을 할 수는 없고 두 그룹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너무 여러분들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데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실 때 심심하시게 되면은 이 선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방대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논평과 점검물들이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공데일리 신문은 제가 이렇게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2020년도 8월 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내린 아주 잘한 결정인 거죠. 선거 부정의 콘텐츠를 여기에 엄청나게 축적을 한 겁니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민들이 당연히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조 실험을 통해 본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상은 이렇다. 이런 제목을 단 그런 기사를 제가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검찰총장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대법관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나는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밝혀진 선거 부정과 관련된 증거물만으로 쉽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에 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들 머리 하나는 알아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결국 모두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들에게 이과 출신이 주는 교훈은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만하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 나가타 가즈히로 명예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과 법칙을 찾아내는 기본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란 소제목에 그래서 대조 혹은 대조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한 적이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 컨트롤이라고 부른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 해도 좋다. 은밀하게 말하자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두 그룹을 나눈 이후에 한쪽에는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약, 가짜 약을 준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약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 실험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무척 주의해야 되는 점이다. 이과생들이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란 거죠. 다시 명예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는 문과생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이과과에게 개요만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들도 과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개별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조 혹은 대조 실험이란 개념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조 혹은 대조 실험을 아는 것만으로서 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과에서는 당연한 하지만 문과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 같은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과생이 이과적 사고방식의 기초인 대조 씨름을 아는 것은 퍽 중요한 일이다. 그 대조가 과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인에게도 필요하고 그 대조가 정치인에게도 필요하고 지도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럼 정규제처럼 부정선거 없다고 막 떠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갑제처럼 결론 내려놓고 부정선거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나 그렇게 무식한 이런 소리를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대조 실험이라는 겁니다. 대조. 여러분 여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사례지 않습니까? 대조 실험 1. 좌측 2016년 총선 서울 지역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없었다. 모든 차이값이 0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했다. 그다음 오른쪽 2020년 총선 서울 지역 부정선거 있었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더하게 되면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 평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더하기. 그 표를 어떻게 확보했냐.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훔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도둑질한 것만큼을 그대로 뭡니까?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 도둑질한 규모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5%인 겁니다. 이렇게 딱 대조 실험한 겁니다. 2016년 총선 조작값 없었다. 2022년 총선 조작했다. 이렇게 딱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정규제나 조갑제처럼 헛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과생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문과생 전문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교토대 명예교수 이야기를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조실험 2번 2020년과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 우측 상단 사상구만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20년 해운대 선거 조작했고 10%, 2018년 지방선거 해운대 30% 조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는 30%를 했는데 2020년 10%를 왜 이렇게 조작값을 낮췄습니까? 100장당 30장에서 10장을 낮췄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실시된 이런 선거니까 조금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조작값이 30% 10%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상구에서 이런 조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2020년도 사상구 부산교육감 후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안 한 데하고 조작 한 데하고 여러분들 왼쪽 조작한 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무진장 크잖아요. 오차범위 0에서 3%를 크게 넘어가죠. 왜 이렇게 이름 차이가 납니까? 하윤수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서 표를 훔쳐가지고 김석준이한테 더해줘 놓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쑤셔 넣고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큰 겁니다. 2018년은 더 화끈한 이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 거죠. 그러나 조작하지 않는 사상구는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하면 금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조작 안 한 데하고 조작한 데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천시장 선거. 2018년 전국을 다 이름 도둑질 했는데 광주 광역시 시장 선거만 조작 안 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시장 선거의 동구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조작값이 0%가 나온 겁니다. 2018년 인천시장 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12%만큼 조작을 한 거네. 1056표를 빼앗아가지고 1056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유정복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6%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이 한쪽에는 빼앗고 한쪽에는 집어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에 플러스 7 마이너스 6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조작하지 않은 데는 오차범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 여러분 이렇게 대조 실험 과학자들이 절개 사용한 대조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은 거 아닙니까? 나쁜 인간들인 거죠.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조, 대조 실험,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한 대하고 안 한 대를 구분해 가지고 하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계몽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도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도둑놈들 오거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훔친 겁니다. 대통령이 밖에도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제 4.15 총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번에 나온 5건입니다. 어떤 선거 하나는 제대로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저는 뭐 나라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선거까지 도둑질하는 나라가 되리라면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선거를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주도 선거 범죄가 아닙니다.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실체를 국민들이 잘 아시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죽을 고생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바닥을 친 겁니다. 선악 개념도 없어지고 올바름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사기가 그냥 사기치는 것이 전국을 사기가 나중에 발전해 이제 선거 사기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어느 곳에서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이 척결되고 악이 징벌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진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분야든 간에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월과 함께 내공이란 게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도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핵심을 딱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의 핵심은 다른 이제 나무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잔가지들을 다 제외하게 되면은 크게 세계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공데일리에서 다뤘습니다. 공데일리. 여러분 이 공데일리는 다른 어떤 신문과 달리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장기화될 걸로 보고 제가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2020년도 8월 달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나 칼럼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4.15 총선 대전 유성구월 이상민 대 김소연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 3단계입니다. 3단계.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더하기 법원 투표함 제출 명령 이후 투표함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 이게 3단계인 겁니다. 부제목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선거 기획, 기획에 맞춘 조작값 설정,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 장비를 활용한 득표수 조작, 동시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특히 사전 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이런 실시되기 이전에 4박 5일 사이에 바로 실물 위조 사전투표 투입이 된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의 전거보전 명령에 따라서 투표함 속에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기.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운명적으로 공직선거 여러분들 선거 사기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해서 제가 그냥 내린 2022년도 11월 달에 그동안 문정권의 2017년 대선부터 이루어졌던 6번의 선거를 분석해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든 전산 장비를 동원하여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의 전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를 갈아치우는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 일명 통갈이 작업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그것은 4.15 총선만 여러분들 본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권오영 변호사가 제기한 겁니다. 4.15 총선은 선거 이후에 진짜 투표지를 버리고 위조된 투표지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선관위가 이 투표지는 선거일인 당일 지역구의원 투표지입니다. 위조하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귀퉁이 일렬번호가 절취된 것을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두로 가지고 대량으로 이름 자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 이걸 좀 더 여러분 확실히 보려면 이렇게 선명하게 수백 장을 한꺼번에 절단기를 자른 겁니다. 이 절취선을 공직선거법은 한 장씩 가위로 이름 잘라가지고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이, 여러분 이 보시면 측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카롭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4.15 총선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대 김소연 재검표 위조 당일 투표 작대. 이게 아마 재검표를 이루지도 않고 이거는 대전 유성구는 재검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김소연 변호사가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증거 보전을 담당할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 박주현 변호사도 증거 보전을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을 담당할 때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이다. 예술품. 예술품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인쇄소에서 그냥 대량으로 재단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아무리 가위를 잘 잘라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투표지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증거보전 명령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역선관위가 아마 했겠죠. 지역선관위 하에 개표가 끝난 투표함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일치해야 될 건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다른데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 세감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투표함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파쇄 혹은 소각시켰을 것 같아요. 소각을 많이 시켰을 겁니다. 파쇄보다 소각이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데서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소각시킨 게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투표지를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 다
프린트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밀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사전 당일을 다 선관위 발표에 맞춰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관위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겠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면은 다 대법관들이 맞다 맞다 선관위 너가 맞다 너가 착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재인이 천대엽이니 뭐 이동훈이니 민유숙이니 김선순이 박정환이 김상한이니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자료거든요. 그거는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딱 뭐가 나옵니까? 표를 이동시킨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대전 유성구는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김소연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를 12,839표 가운데서 100장당 35장 훔친 겁니다. 35%. 그게 4,494표입니다. 이걸 그대로 마이너 처리하고 이상민에게 그대로 대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김소연 표만 손을 댄 게 아니고 김윤기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를 2,668표 가운데 100장당 34장 35%인 934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걸 이상민에게 대해준 겁니다. 4,494 마이너스 934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5,427표가 나오는 거죠. 총 조작 규모는 5,427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빼앗고 더해준 겁니다. 그런 짓들 한 겁니다. 이게 다 발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라고 이러면 뭐 그거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에서 내려왔고 뭐 천지 신명께서 도와주고 별짓을 다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꼼짝만 거죠.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노태학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태학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시에 권순일과 조혜주가 진두지휘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렇게 딱 뭡니까? 그냥 규칙을 이용해 표를 딱 이동시킨 겁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동시키고 거소선상투표를 이동시키고 국외부재자투표를 이동시키고 그대로 그냥 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상민의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김소연이 지금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 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상민이 여러분들 당일에서 50%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전투표도 50% 나와야지 어떻게 62% 나옵니까? 표를 수시로 넣어줬으니까. 김소연하고 이름 김윤기한테 빼앗은 표를. 김소연이 이름 당일 투표에 42%의 이름 득표를 했으면 사전투표에서 42% 비싸게 나오는데 30%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표를 훔쳐갔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뭐 득표수를 다 조작했습니다. 완전히 뭐죠? 예, 괴물들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그냥 괴물들인데 괴물들. 이런 짓을 해가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을 한 게 이러면 낱낱이 공개된 것이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움직인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공개한 것이 도둑놈들 여러분들 다섯 건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지만 이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밥솥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먹고 간 것처럼 잘 다듬어 갔던 다음에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 밥솥을 다 깨는 짓을 586 운동권 출신들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부역하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이걸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꼭 손을 대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 이걸 해결하지 못하시면은 권력 넘어가고 다음에 본인도 고생 안 하겠습니까? 제가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보게 되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네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당신은 노상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참 최근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그런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일의 우선순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끔찍하다라는 그런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를 이미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발간한 도둑놈들 시리즈 2권 3권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60만 표 이상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14만 뭐 7천 뭐 17표인가 뭐 이렇게 줄였으니까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240만 표를 쑤셔 넣고 그렇게 해서 14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열심히 잘 했지만 가장 큰 곡은 선거 사기를 기획했던 사람들의 실수, 특히 경북과 대구 광역시에 실수했던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부지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그쪽 동네 사람들의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가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국정의 우선 과제나 부정선거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단호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기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숨을 쉬고 우리가 살수 있게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사채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게 매수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든 간에 좀더큰 꿈을 꾸고 대북 사업에서 이제 한 방에 그냥 그룹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화영 씨하고 또뭐 예를 들면은 또 친분도 있고 또 그런 세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의리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없이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만 보지 않거든요.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하영 씨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하영 씨가 경기도 부지사가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으니까 뒷돈을 많이 댄거 아닙니까? 스폰서 역할을 한 거죠. 정치인을 보고. 그리고 연배도 또 이제 뭐 위아래고 하니까 형 아우 하면서 근데 마침 그 양반이 이제 평화부시자 부지사 자리를 맡았으니까 그 줄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을 좀벌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북 사업을 기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대북 사업을 기획한 것이 이제
경기도의 대북사업 추진하고 맞물렸고 그다음에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이재명 씨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뭐 공짜로 모든 걸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대납도 하고 그다음 뭐 대납에다가 대권 뛰면은 한방이 필요하니까 한방을 북한처럼 또 좋은 소재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300만 불을 지불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기본적으로 뭐 사익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지만 그쪽 동네에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당신이 그냥 노상 강도다. 사실 이재명 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두고 노상 강도니 뭐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지금 저질러 놓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참 앞으로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하나 부정선거를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뭐 검찰 또 검찰 보고 뭐 이재명 씨가 지금 나서가지고 뭐 이런저런 논평할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신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걸려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 강도로 비난한 이재명.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 익명 사설을 쓴 사람도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화영 씨가 감방에 갇혀 있어 보니까 참 앞이 망망한 겁니다. 감옥에 여름 갇힌다는 아주 한 개인으로서 맞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김용 씨, 정진상 씨, 이화영 씨 이 세 사람은 크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감옥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 부인이 그냥 그 변호인단도 다 이렇게 바꾸고 남편하고 막 이렇게 언쟁을 높일 정도가 되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이화영 씨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엄호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유력하니까 그 다음에 타겟을 김성태 전 회장을 삼아가지고 그냥 그 양반을 그냥 코너로 몰아넣는 아마 그런 기질로 그런 아마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대단한 양반인데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질렀던 그런 대장동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 다음에 화천 대유의 김만배 씨와 관여했지만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함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 한 인간의 그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지금 본인들이 대결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다음에 화를 크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첫 시작이지만 참 대단한 그런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이 양반 사건을 1년, 2년, 3년, 4년 끌어가지 않도록 단호함을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다스권의 상반기에 나왔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이 가운데 2권 3권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점감 작업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낱낱이 공개된 것이 도둑놈들의 2권 3권이지 않습니까? 악의 수준을 따지게 되면은 거대한 악인 거죠. 그런 악과 지금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악이 척결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음해도 하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586 운동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역대 대한민국의 야당 역사를 통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기 당의 당수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방탄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아주 새로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수사 방해. 이 사람들은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7번이나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봤냐? 아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다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보너스를 받느냐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선거구마다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왕창 빼앗기느냐. 그럼 특정 정당 후보가 계속해서 뭐죠? 공짜표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선거부정, 부정선거, 선거 사기의 가장 주축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이야기죠. 더 할 말도 없고 더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런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뭡니까? 밥 먹듯이 물 마듯이 술 마시듯이 하는데 하기야 뭐 자기 당의 이름 당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사방해 정도는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기가 찬 사람들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양반이 대전에서 나온 양반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다 부정선거가 이 양반만 저런 선거 부정을 안 했을 겁니다. 광주 광역시 성산구 출신의 민형배 의원.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 세 명은 뭐 다 손을 댔겠죠. 수사를 이름 담당하고 있는 검사 네 명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의 핵을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란 것은 합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헌법이건 법률이건 시행령이건 대법관이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든 간에 본인들의 정권 연장과 정권의 탈취에 필요하면은 모든 일은 다 합법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란 거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 2차장, 행사 6부장, 부부장, 이 검사 4명의 이름들 실명, 경력,
이런 걸 공개가 여러분 좌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7번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 팔아먹겠습니까? 근사한 근거를 대는 것은 얼마든지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부침을 거듭했지만 어느 정당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을 노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사 담당 검사들을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정권이 그런 여러분들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좌파들은 명칭을 참 잘 정하던 거죠.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기소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입장문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똑 부러지게 했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모양이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정도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맞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아무리 대권 후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방을 이런 기대해가지고 북한 측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 방북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마어마한 적을 국민들이 만난 겁니다. 뭐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적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분들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자기 당의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들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권력을 또다시 장기적으로 여러분 잡게 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들어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거대한 악을 근절시키거나 멸절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좀 더 기본과 원론으로 돌아가서 왜 그들의 이 힘을 쓸 수 있는가 그들의 힘의 근제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조준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악의 준동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 엉망진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해부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중차대함을 깨우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이렇게 우파 농객, 우파 지식인, 우파 문필가가 참 나오기가 힘든 아주 척박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토대가 갖춰졌지만 문화 영역, 시, 소설, 그 다음에 뭐 산문, 영화, 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좌파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은 이미 그냥 점령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물건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점령상태에 있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야, 이 참 내공이 있는 그런 우파 농객이구나. 이응준이란 분이 나왔네요. 1970년생 이응준 작가인데 586 세대의 막내객에 해당하신 분인데, 이 인터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지적인 능력이 막강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자유주의 우파의 실력자와 자산가들은 사람을 키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런지 방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걱정, 세사 안타는 혼자서 다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 자유주의 작가들은 신념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괴로워집니다. 이들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고 위력적인가를 한국의 기업가나 자산가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념을 여러분들 점령당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경제 영역을 제외하고 문화계는 거의 좌파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 역사도 접수가 됐고 문화계도 접수가 됐고 선관위도 접수가 됐고 선거 자체가 뭡니까? 그냥 좌파들에게 그냥 장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이응준 작가의 인터뷰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진짜 좌파 일색입니까? 송의다 선임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우파가 버티고 있거나 선전한 분야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증거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좌우익 대결에서 해방전국의 그 혼란스러움 이후에 한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좌파들에서 완전히 영악이나 이런 게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이 비용을 저는 반대 치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민주노총 후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선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지명도도 향편이 떨어지는 천창수 전 여러분들 교육감 후보, 교육감이 노옥희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 민주노총 이름 지지를 받자 바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웅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등 30자당을 훔쳐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당락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잘 지적했네요. 한국인 자체가 좌파적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치호 선생이 이름 자웅 윤치호가 이야기했던 거가 한국인은
이성 10% 감성 90%인데 그때 한국인이라는 개념은 예, 그냥 조선인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지금 근대적 의미의 한국인이 아니고. 일각에서 한국의 우파는 공부 우파는 우파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는 무리다. 책 팔리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우파건 좌파건 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개딸이든 딸개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부해서 계몽돼야 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해야 사람이 깨우칠 것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 극우 또는 극자라는 호칭이 가능한가? 한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기자들이 뭐죠? 예,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극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름 규명한 사람들 보고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극우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대한민국의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 선량한 우파만 있는 거죠. 지적으로 완전히 제압이 당한 겁니다. 여기 잘 이야기했는데 한국에 거구 없다. 대한민국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할에 벌벌기고 공무원보다 더 눈치를 보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거구가 있나. 반대로 극좌 세력은 남한에 분명히 있다. 폭력을 사용하고 거기 간부와 간첩으로 체포되고 있는 민노총이 그렇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좌 파시즘 집단이다. 그걸 따르거나 용인하면 극좌가 맞다. 이것은 그냥 팩트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극좌는 있지만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 응준 작가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많이 개인의 발견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자각이라는 이 개인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탄생한 근대인은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타인에 대한 정우가 필요가 없는 홀가분한 개인을 뜻합니다. 근대인은 그 공허함을 자신의 직업노동과 직업정신에서 해소하고 승화시킵니다. 도덕은 공자 맹자가 아니라 직업도덕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정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직업정신이 부족합니다. 프로페셔널즘이 없는 겁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이런들 판결 내리는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도 질책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하이클래스의 직업윤리를 보는 겁니다. 성실함이라든지 진지함이라든지 진실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100여 건 정도의 선거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이름 제대로 한 건 수사를 했습니까? 검찰의 직업윤리와 경찰의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나온 공문서 위조에 대한 여러분들 고발 사건 때문에 파주경찰서가 여러분들 이근정 검사의 보안수사 두 번을 다 뭉개지 않습니까? 그냥 경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한국인의 민낯 직업윤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실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직업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윤리.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정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곳에 사는 한국인은 직업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든 사회라는 거죠. 프로페셔널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문직이니까 그 전문직에서 뭐죠?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검찰로서 감사원은 감사원으로서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근대인이 아직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모두 다 남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라는 것은 부주의함에서 터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연에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다 뭐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남북한 모두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쏠려가는 대중적 파시즘 성향이 짙습니다. 이영준 올해 53세의 우파 지식인이 아주 예리하네. 똑똑합니다.
이렇게 뭐죠? 대단히 파시적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하면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86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계관을 조선 양반 탈레반과 위정척사판으로 분수하고 규정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후기 조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덕실덕실, 조선 사람들이 우글우글, 조선 사람들이 예? 뭐죠? 예? 조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근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식 여러분들 멘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북한의 여러분들 인권에 침묵하고 중국을 추종하고 아직도 좌파 꿈을 꾸고 그게 조선인이죠. 남유럽의 그리스는 1950년 60년대 세계 최상위의 제조업을 갖고 있던 자동차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처참하고 되돌릴 길 없는 몰락은 1980년대 파판드레오 정권부터입니다. 최초의 사회당 정부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대학 교수 출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파판드레오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천둥설은 편안하게 감각되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걸 따르면 우리는 중세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순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마약 같은 청동설이 됩니다. 불편한 지동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결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눈앞에 있는데도 대중은 당장의 촉감만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치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불길한 예감이지만 그래서 포퓰리즘이 극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의 토양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인제는 뭐까지 부서졌습니까? 선거까지 망가져가지고 선거 부정 곱하기 포퓰리즘까지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정치인들의 마약 같은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선거 문제 한번 다루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명백한 사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불길한 예감에 동감하는 듯해서 뭐 미안한 마음입니다만은 정말 뛰어난 그런 우파 지식이 있네요. 이응준 여러분께서 검색해 보시고 이분이 쓰신 글을 보시게 되면은 복글 이후 인문절 이후에 아주 출중한 그런 인터뷰가 아주 뭡니까 지적이고 예리합니다. 이응준 작가네요. 아주 좋은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국을 살리는 길,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란 것이 참 중요하죠. 이념이란 것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과 제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전날까지도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 충실히 여러분들 행동했던 거죠. 본인은 뭐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잘 이렇게 신념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같은 데 성공해야 되는데 나라는 문학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참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서울대 서양사학과의 박지향 교수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전체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은 책인데도 너무나 핵심을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셨네요. 자유주의 이 내용을 참 이렇게 정리정돈하기가 힘든데 제가 책을 계속해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문장 문장이 참 주옥같은 오늘
여러분 정말 번영의 토대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권력에는 교회의 권력,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력, 집안 어력의 권력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대 이후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영국은 왕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제한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자유는 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당신의 작은 섬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중세 영구에 출현했고 거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러시아 학자가 이 세상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항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인 친구에 보낸 편지에서 확언한 내용입니다. 현대 문명, 현대인들은 영국에 큰 빚을 지고 있죠.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게 되면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권력은 남용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은 권력이 국민을 뭐죠? 관리하고 통제하고 예속화시키고 노예화 삼는 겁니다. 그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현대국가에서 유일한 수단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떠드는 겁니다.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을 주창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영국의 17세기 말경에 나타나서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국가정책을 좌우한 영향력이 대단히 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한 사회 중간 부류는 참정권이란 정치적 자유화에 성공하면서 경제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자극해서 1770년대 영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산업자본주의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중간부류가 원한 세상은 신분과 사회, 정치적 장애를 걷어내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신봉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이제 자유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그런 경험을 맞게 되고 이제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난 1979년도에 대처가 다시 그 자유주의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처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의 역사가 대단히 일천합니다. 저변도 일천하고 그러나 이게 정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런 이데올로기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선동을 주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참 토양이 약한 겁니다. 정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을 주장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다. 영국의 이게 중간부류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중간부류는 18세기 후반부터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832년에는 정부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수상인 글레이 경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개혁의 원칙은 혁명의 필요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며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된 데는 이처럼 영리하고 유연한 엘리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아니라 타협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1832년 이후에 몇 차례의 계획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크게 확대된 결과 1884년에는 독립가구를 이룬 성인 남성은 모두 투표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이름 갇혔던 20대의 우남 이승만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성령 세례를 받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어준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사 잡지를 보면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그런 저서를 집필하고 수많은 논문을 감옥에 쓰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근본적인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 거죠. 그게 아마 1895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우남 이승만처럼 깨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인인 자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뭐죠? 영국인들조차도 참정권, 4대 선거의 이름들, 비밀선거, 평등선거 이런 것을 기반한 둔 그것을 1884년이 돼서야 성인 남녀가 여러분 참정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선거를 참정권을 지키자고 역설하는가? 이게 거의 전부이자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자 전부라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 가운데서 특히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는 존 로크입니다. 그런 권위와 전통을 거부하고 개인과 자유와 이성 그리고 관용을 강조하며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법치주의와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등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이상으로 여기는 정치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정치권력은 항상 여러분들 국민들이 방심하면 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뭐죠? 개인의 자유를 그냥 까져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죠. 미 합중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속성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착히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를 만들었지만 주 차원에서 다 권력을 잘라가지고 유럽처럼 왕권이 강해져가지고 전 국토를 다 뭡니까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저는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수혜 가운데 하나가 주제도라고 봅니다.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처럼 대단한 그런 미국을 구한 그런 법적 기반이 있을까 싶을 정도. 물론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져 가지고 권력을 뭡니까 분권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인간은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냥 휘두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늘 권력을 의심하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전행하거나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켜야 되는 그 선거를 무너뜨린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 즉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독립혁명 전야에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것은 단지 자유에 대한 멋진 수사가 아니라 생존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 다음으로 인간에게 소중한 자연권은 소유권입니다. 로크는 특히 소유권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적 국가를 이루고 그 통치에 굴복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이야말로 개인의 독립을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유, 여러분들 소유권 그게 다 뭐죠? 예. 함께 돌아가는 거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박지향 교수님의 필력과 지식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문장인 거죠.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글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권력을 불신합니다. 권력은 군주의 손에 있든 대중의 손에 있든 상관없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은 휘두른 사람을 타락시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정치 사상가들은 일찍이 권력의 병폐에 주목하고 자유와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홉스란 인간이란 영원하고 무한한 권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왕의 권력인데 일반인의 분노는 주변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지만 영향력이 큰 군주의 분노는 모든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최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냥 뭐 얼쏘얼쏘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모든 특권이 철폐되고 인위적인 장애가 제거되어 개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성취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하여 태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회의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법 앞에 평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재능과 일에 대한 의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는 실력주의로 나아가며 민주주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게 되죠. 그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방법이나 이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민주주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를 한 거죠. 예. 자유주의 개념을 이렇게 아주 쉽게 소개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잘 쓴 책입니다.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이르면 일종의 종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대를 장악하면서 영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영국의 정치인과 지식인 대다수는 자유주의를 신성한 법칙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은 자유주의자가 있었지만 그 국가들은 여전히 정부 권력이 강력했고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주의가 번성하게 되면 그 나라가 참 잘 살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영국도 변질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항상 변질이 되죠.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참 한국 사회에 국가 권력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높았지만 지금은 사상적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영화란 소리는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육아부터 시작해서 교육 부분까지 계속 국가의 권력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심각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시면 대중들은 계속 요구를 하니까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또 재난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계속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민영화 이런 소리가 아예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조세 증가, 준조세 증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국가 권력이 예산 규모 400조에서 600조로 늘어났는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 기반이 점점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 계층을 계속 약탈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표를 예, 돈을 뿌리고 표를 사는 쪽으로 그 견고한 장기 집권 세력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교역 국가입니다. 무역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참 괜찮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다 이데올로기의 힘이거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공직선거 시리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선거만은 꼭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